이번 모의평가에서 이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등급 하나 이상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국어 공부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제가 책 거의 끝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했냐면, 어려운 문제를 쿨하게 버리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했어요. 요즘 수능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100점을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20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요, 100점은.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진 만큼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1등급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독서 지문 풀다가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만나면 딱 보고 이게 내가 풀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넘어가세요. 몇 번을 찍을까도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 시험장 들어갈 때, 야, 나는 무조건 문제 3번 찍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로 들어가서 3점짜리 보기 문제, 독서에 딸린 아주 어려워 보이는 거 보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딱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2점짜리 다른 문제를 맞히는 데 힘쓰세요. 그렇게 하면 그 3점짜리 문제와의 전투에서는 졌을지언정 전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봤던 등급보다 한두 등급 더 올릴 수가 있다고요. 특히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꼭 한번 쿨하게 문제 버리는 전략 실전에서 적용해 보세요. 이것도 실전에서 한두 번 해봐야 수능 시험장에서 할수 있지,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잘 푸는 것만큼이나 풀지 않는 것도 실력이니까 이번 모의평가에서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참고로 화법과 작문은 표준점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한두 문항은 최고 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문항이라고 판단되면 역시 과감하게 찍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